2020년도 9월 2일 오후장 두 번째 시황 분석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주가가 밀려야 돼요. 자, 푸순 선물 매도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줘야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거든. 2시간밖에 안 남아서 지금서부터 무조건 밀어야 돼. 자, 힘이 매도 압력이 지금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에서 더 이상 밀지 못하면 주가가 얘가 양봉으로 상승 추세로 장 막판 때 돌려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 내 무조건 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아까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자, 한번 선물로 매도 대응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강하게 못 주니까 무조건 반등권 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장 추세가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서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오후장에 강하게 상방으로 갈 거냐, 못갈 거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매수도 지금 장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푸시, 자, 풋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 콜옵션이 이제 죽어버리는 시간이 지금서부터 와야 돼. 여기서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이건 뭐 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로 때려야 된다. 그래야 오후장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주가가 끝난다는 거지. 밀려서 끝나도 지금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많이 못 밀어. 오늘 뭐2300 깨고 내려가기는 내가 보기에는 장 흐름을 봐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변동폭이 올 거니까 어떻게 됐든 작은 구간이든 변동폭이 지금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을 할 거야. 매수보단 지금은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야. 그래서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해도 직전 정고점 언제든지 이거 방향을 지금 틀수 있거든. 매도의 힘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때려야 될때못 때리면 얘가 바로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데 손절가를 오늘 힘이 약하니까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라 이 얘기야.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밀려야 됩니다. 자, 풋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는 이제 시간이 없어. 오늘 추세를 죽여야 되거든. 오늘 추세를 죽여놔야 내일장에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거지. 오늘 힘이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그거를 양보를 했으면 전략적으로 지금 매도가 지금 힘이 약해진 거거든. 약해졌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밀어야 돼. 그래야 그 추세를 살려서 내일장에 다시 추가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주춤주춤거리면 판이 뒤집어진다. 지금서부터 시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론은 이미 난 거잖아.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지금 상승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에 백날 매수 땡겨봐야 돈이 안 된다 이게야. 물론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지. 그런 종목 빼고 나면 그런 일부 종목 빼고 나면은 뭐 매수해봐야 백날 수익이 안 나. 그러면 매수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